김시은 팀장이 주신 키워드를 확인해 볼 텐데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은 펑! 대포 소리가 들린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뒤에 막 전투기도 있고 탱크도 있고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장에서 뭐 작년부터 계속 당산주 봐야 된다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반응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저희가 세워야 할지 방산주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뭐 대포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날 것인지 혹은 좀 적게 나올 것인지 그게 좀 갈릴 것 같아요. 관련했을 때 수은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29일 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폴란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은법 개정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시면 방산 자체가 수출 파이낸싱 계약으로 좀 계약을 수출을 진행하다 보니까 폴란드가 우리는 너네 제품을 사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까 좀 빌려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수은법이라는 게 좀 한도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폴란드 1차 수출 때 상당 부분 좀 돈을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때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은법 개정을 통해서 그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좀 나왔는데 지금 네. 법안 총 3건이고 1건이 지금 통과가 되었고 국회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세론으로 작용을 할지 추가적인 기대감을 받고 더 갈 것인지 여부는 그날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봐야 하긴 하지만 추가로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방산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더해서 관련했을 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52주 신고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방산 쪽에 대한 패시브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붙을 수 있는 상황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중동 쪽에서 계속 우리나라 방산 쪽을 계속 외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방산 사우디 쪽에 수출 진행 잘 하고 있고 최근에는 LIG 넥스원에서 천궁투를 수출 진행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금액의 좀 수출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우디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어 계속 네.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주에 대한 전반적인 모멘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종목 골라봐야 되겠죠. 방산주들이 다시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먼저 보실 거예요?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그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방산 섹터를 이끌고 있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이 먼저 축포를 터뜨린 게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와서 매출과 영업이익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0% 약 80% 정도 각각 성장을 했고 시장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도 20% 정도 상회한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점 그거로 인해서 52주 신고 가름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목표 주가 리포트라든지 좀 보면 상향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하네. 지금 그 부분에 약간 근접해 있어요. 그럼 지금 그리고 이격도 좀 살짝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약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약간은 나올 수가 있다. 다만 지금 루마니아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하게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지금 차익에 대한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조정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뭐 시세가 엄청나네요. 8% 가까이 상승세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한 번의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방산주 하나 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두 번째로 봐야 하는 종목으로는 LRG 넥스원을 꼽아봤는데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견조하게 주가 견조하게 나와준다면 LRG 넥스원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산 섹터가 움직이면 방산으로 움직이고 있고 로봇 섹터가 움직이면 로봇 섹터랑 함께 네, 움직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모멘텀 자체가 두 가지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수주가 굉장히 많이 차 있어요. 8.5년치 수주 곡간을 차지를 했고 특히 사우디로부터 천궁 수주를 받았는데 2차 수출 기대감으로 8조 원을 고려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뭐 총 전반적으로 사우디 사업 규모가 약 13조 원대로 넘어가다 보니 네. 관련했을 때 폴란드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우디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방산이라는 기업이 국가가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수출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관련했을 때 LRG 넥스원이 그 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로봇 같은 경우도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 특히 로봇 기업을 좀 인수를 하게 되면서 미국 방산 쪽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 있다는 점을 보게 되었을 때 LRG 넥스원이라는 기업을 여기서 안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LRG 넥스원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좋은 모멘텀들 가지고 있는 두 종목을 확인을 해봤고요. 뭐 주가 움직임은 약간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LRG 넥스원도 신고가 행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펑 대포 소리가 축포처럼 들릴 수 있을지 방산주들에 대한 전략, 반종민 소장님은 어떤 종목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예, 저는 한화 시스템을 보고 한화 있고요. 한화 시스템. 이 한화 시스템이 그 최근에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근데 천궁2에 따른 그 수출 효과가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됐는데 천궁2의 그 다기능 레이더의 그 좀 그 부각을 받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928억 원 정도 돼서 이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37%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추가 그 실적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일단 지금 이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좀 모멘텀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방산주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방산 시스템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UAM 관련된 또한 추가적으로 또 드론과 관련된 것도 같이 그 접목해서 네네. 테마가 좀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월에 그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문법만 좀 잘 마무리가 되고 그렇다 잘 마무리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5월에 우주항공청에 따른 모멘텀이 같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UAM에 따라 이 동사의 경우에는 시제기 UAM 시제기 제작이 좀 완료됐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때 지금 현재 초기 테스트를 좀 할 예정이다라고 기존에 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이 내용이 좀 제대로 부각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한 3월 달이나 4월 달 정도 때는 그 초기 테스트를 좀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추가적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도 사우디 국가 방위부 방산 협력을 통한 3자 MOU를 좀 체결을 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나중에 추후에 사우디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있을 가능성도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좀 오늘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기는 했습니다만 네. 만약에 그 지금 현재 가격이 부담스럽다 한다면은 오히려 15,500원대까지 조정이 왔을 때 이때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현 구간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본다 한다면은 오히려 18,600원까지는 1차 구간으로 잡고 그 매도 시점으로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시스템까지 이렇게 방산주들 방산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UAM, 우주 쪽과도 연관될 수 있는 종목으로 한화 시스템 봤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방산주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좋은 종목 잘 골라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